안녕하십니까. 대방등 대집경 방등경이죠. 7회차 석일입니다. 우리가 제1 영락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곳은 부처님이 유의하고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다시 큰 광명을 내니 그 밝음이 청정하고 두루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비추고 능히 중생들의 지족심을 얻게 하고 모든 천궁에서 가장 수승하여 시방의 방일한 보살들이 권유를 하였다. 그곳은 방철 부처님 계신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방이 흰 유리수 둘러 있고 진금으로 담이 되어 있으며 공덕의 보배 집은 만호로 처마를 드리우고 여러 가지 보배 난간은 백진주의 그물로 그 위를 덮었으며 가지가지 번과 일산으로 장엄하여 여러 향을 칠하여 땅에서 태우니 향기가 퍼지며 시방세계 중생들이 가장 묘한 장엄이 각기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났다. 한량 없는 백천만억의 사자법자를 안치하고 그 자리는 각기 한량 없는 세계 유연함을 갖추어서 중생들의 환희와 즐거움이 넘쳤으며 모든 사천하에서는 각기 칠보로 사계단을 만드니 금강계단의 넓이가 10류수뇨. 이곳을 지나갈 때는 미묘한 소리가 나고 사천하와 같이 삼천 대천 세계 역시 그러하였다라고 해서 배경 설명에 대해서 쭉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시세존 종산맥이 대천세계 육종 진동 역방 무승 최대광명 지교성문 보살대중 전후위호 요광 피방이라. 그때 세존께서 삼매를 마치고 일어나시니 삼매 들었다 일어나시니 대천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을 하고 삼천 대천세계다 하는 것은 가장 간략하게 얘기하면 탐진치가 끝없이 뻗어 나가기 때문에 탐진치 욕계세계 무세계 이 삼천이 끝없이 가서 삼천 대천세계라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대천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을 하고 자, 여섯 진동에 대해서는 경전마다 나오는 데가 엄청 많아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역시 더 뛰어남이 없는 최대 광명 일곱 곧 성문 보살 대중의 무리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저곳으로 가려 하니 그러세요. 자, 우리가 육종 진동이다. 경전마다 육종 진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섯 가지로 진동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세간에 상스러움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대지가 진동하는 여섯 가지 모양으로서 부처님의 입퇴, 퇴에들 때, 또 출퇴, 퇴에서 날 때, 출가할 때, 또 성도했을 때, 또 법륜을 전할 때, 인멸할 때, 각각 움직이는 동, 또 일으키는 기, 도약하는 용, 떨치는 진, 아우성치는 후, 부딪히는 격에 여섯 진동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동기 용진 후격이라 해서 여섯 가지 진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경전에 나오는 대지의 진동이나 육종 진동은요, 실제로 대지가 천둥을 치고 번개를 치고 진동한다기보다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그런 기이한 일이 있을 때, 눈기코 요멈듯이 놀래거나 또 환심을 일으키거나 감동을 받거나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육근, 육식, 육진의 바로 무명과 어리석음을 깨트리는 소리다. 눈기코 요멈듯에서 움직이는 동, 일으키는 기, 도약하는 용, 떨치는 진, 아우성치는 후, 부딪히는 격, 즉 눈기코요몸 뜻에서 작용하는 동기 용진 후격의
작용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일체 제천 존중 찬탄 향화기락 도말 소양 만다라화 마하만다라화 만수사화 마하만수사화 등 이위 공양 능동 무량 무변세계 광명 변조 무불대명 시현재불 신통 복덕이라. 일체 모든 하늘이 존중하고 찬탄하며 향기로운 꽃, 기이한 음악, 바르는 향, 또 가루향, 또 사르는 향, 만다라 꽃, 또 마하 만다라 꽃, 만수사 꽃, 마하 만수사 꽃 등으로 공양을 하였다. 능히 한량없고 끝없는 세계를 움직이고 광명이 두루 비추어서 크게 밝지 않은 곳이 없이 모든 부처님의 신통과 복덕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있어요. 만다라 꽃이라라고 했는데요. 또뭐 마하만다라 꽃에서 큰 만다라 꽃이다라고 했는데 천상계의 꽃 이름이죠. 만다라 꽃은 큰 것을 마하만다라 꽃이다라고 하고요. 만다라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형성된 건데요. 만다라, 단, 단장, 윤원, 구족, 뭐 이런 걸 표현하는데 천상계 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빛깔은 적색 아주 비슷하고 또 매우 아름다워서 보는 사람과 하여금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한편 불교에서 보면 만다라 꽃은요. 연꽃을 상징하기도 해요. 연화다. 그래서 불상 앞에 놓인 제단을 또 만다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부처님 좌대 보면은 대부분 연꽃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해 나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만다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 또한 만수사 꽃이다라고 했는데 천상계 꽃 이름이고요. 깨끗한 흰색으로 큰 것을 마하만수사 꽃이라고요. 모든 하늘은 이것을 뜻대로 비오듯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악업을 여의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흰색이기 때문에 극락, 열반 이런 거를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악업을 여의게 한다. 만다라 꽃, 마하만다라 꽃, 만수사 꽃, 마하만수사 꽃을 네 종류의 하늘꽃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당위지시 기도굴산 일체대중 후련불연 등 중계절 상승허공 시무량 억제 철룡 등 마침 그때 기사굴산의 일체대중은 후련히 자취를 감추고 밟고 다니는 계단은 허공으로 올라가 있었다. 그때 한량없는 억의 여러 천룡들과 이렇게 떠 있었던 거죠. 이때 한량없는 수억의 천룡들과 급불호신, 기약신, 비천신, 금시조무신, 복행신, 기육신, 선악이신, 옹익이신. 자, 이것도 하나의 부처님의 법문했던 것을 굉장히 방편으로 과장된 표기법으로 묘사를 해서 표현한 것이에요. 자, 이 신이 있는데 보호가 필요 없는 불호신, 또 악귀에 재주가 있는 기약신, 천이 아닌 하늘이 아닌 비천신, 금시조에 춤을 추는 금시조무신, 옷을 잘 입는 복행신, 또 고기를 좋아하는 기육신, 바른 악귀에 선악귀신, 장단을 잘 맞추는 옹이귀신. 그리고 추축나찰, 여민귀, 능강귀, 영귀, 산유나찰, 지발귀, 상취귀 이러세요. 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측간신이라고 그러죠. 측간신. 옛날에 화장실을 관장하는 신을 측간신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뒷간에 머무는 추측나찰, 사람을 싫어하는 염인귀, 미쳐서 분별을 못하는 능광귀, 또 그림자 귀신인 영귀, 젖을 만들어내는 산유나찰, 초목을 지키는 지발귀, 또 항상 취해 있는
상취기 등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나찰이다라고 했는데, 라찰, 범어로 락사사 이렇게 표현하죠. 락사사 또는 나찰파 또는 나차파 이렇게도 하는데요. 가외 속질귀 호자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나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대로 모습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서 동물이나 괴물로 변하기도 하는데요. 남자 나찰은 생김새가 아주 추악하고요. 여자 나찰은 매우 아름답다라고 하지요. 우리가 이런 어떤 뭐 신이나 이런 걸 나타내도 전부 모양이 우리 사람이 화연 생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부 사람 모양을 다 갖췄어요. 팔다리 있고. 왜냐하면 화현이죠, 화현.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뭐 돼지가 생각해서 만들면 다 돼지 모양이 되겠고요. 소가 생각해서 만들면 다소 모양이 되겠죠. 귀신도 다소 모양이고. 사람이 생각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팔다리가 있고 좀 무섭고 험악하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산다라고 하는데 공중을 날기도 하는 극히 빠른 포악한 귀신으로서 해가 진 후에 특히 초승달이 뜬 캄캄한 밤에 가장 힘이 센데 해가 떠오르면 쫓겨난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귀신이다라고 하면요. 깜깜할 때 주로 활동하고요. 해가 뜨면 없어지는 걸 많이 알고 있지요. 근데 불교에서도 뭐 어느 종파에서는 꼭 밤에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단 말이죠. 부처님 말씀에는 밤에 뭐 기도하고 하는 것은 신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불교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밤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락사사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바로 이들의 왕인데 머리가 10개인 라바나이다. 또 사천왕 중에서 북방 비삼은천의 권속이다라고 해 있어요. 뭐 이것도 우리가 화현화해서 다 만든 거지요. 왜냐하면 불자들한테 뭔가 호기심이나 아니면 신비로움을 만들어서 불가에 바로 부처님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꾸며서 이야기를 한 거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요. 우리 불자들은 이들 뭐 우리 불교에서 보면 부처님은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소승불교에서도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승불교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신비로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근기 중생들에게 뭔가 현혹시키는 이런 방편으로 설해놓은 게 많지요. 그래서 대승비불설이다, 그래서 방편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시등 중 실시종불 이천향화 미묘철락 이공양지 이시 사천왕 합장 장괴 이계 천불 그랬어요. 이러한 무리들이 각기 부처님을 모시면서 하늘의 향과 꽃, 미묘한 하늘 음악으로 공양을 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그때 사천왕이 합장하고 꿇어 앉아 개송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사천왕이 부처님을 찬탄한 개송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열애광명 승일체 능괴사막도 허감 금아귀 일악의지 살바 시달 무상존이다라고 했어요. 자, 열애 광명은 일체 수승하여서 능히 사막도의 어두움을 무너뜨리니 지옥의 축생을 이야기를 하죠. 열애 광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위 없는 존경하는 살바 시달님께 이제 저는 즐거움을 그치고 귀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사막도다라고 하면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는 가운데에 지옥아귀 축생 이런 세 곳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요. 흔히들 뭐 우리가 경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 대부분 처음 부분엔 어떤 뭐 기승전결의 여건에 의해서 배경,
환경, 여건, 시대, 모습 이런 것을 웅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편으로 소라식으로 꾸며놓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처님의 경전의 주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죠. 자,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처음엔 이런 방편설로 인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부처님의 진리에 그런 지혜가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진리의 지혜가 진짜 부처님 말씀이지, 이런 것들은 그 진리를 설하기 위해서 꾸며놓은 하나의 방편설이다. 이걸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학도다라고 하면은 뭐 삼선도는 천수라인 또 천인수라 이렇게 표현하고, 삼학도다라고 하는 것은 뭐 축생, 아귀, 지옥 이렇게 표현해. 또 삼선도다는 것은 천상, 인간, 수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삼선도요, 이게 삼학도인데, 불전에는 보편적으로 삼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바로 삼학도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삼도다는 것은 바로 성냄으로 가는 지옥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탐욕으로 가는 아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으로 가는 축생도가 있어요. 흔히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삼학도로 떨어진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게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가는 것이요. 그래서 육도윤회는 마음에서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죽어서 태어나서 하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또한 삼선도도 보면 뭐 천상은 탐욕을 내는데 적게 내고요, 인간은 성냄을 내는데 적게 내고요, 수라는 어리석음을 내는데 적게 내고, 그래서 탐진치가 많이 나면 삼학도로 떨어지고 적게 내면 삼선도로 떨어지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악취다 이렇게 표현해요. 악취, 삼학도, 삼악취. 중생이 윤회하는 육도 중에서 인도 아수라도 천상도를 제외한, 삼선도를 제외한 영역을 삼악취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둘째로 혹도, 업도, 고도의 삼도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육도윤회 가운데 삼학도를 얘기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혹도, 업도, 고도다. 의혹을 내고 또 업을 만들고 또 고통을 받고 이런 곳을 삼도 또는 삼치라고 하기도 해요. 혹도는 번뇌도다라고 하는데, 법의 이치를 알지 못하게 하는 미혹된 마음을 야기한다. 그래서 달리 삼학도를 혹도, 업도, 또 고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혹은 의혹을 형성을 돼서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는 망심, 망념 이런 걸 뜻하기도 하고요. 업도다라고 하는 것은 미혹된 마음의 번뇌로 일어난, 미혹된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몸과 입과 뜻의 삼업이 낳은 과보를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몸과 입과 뜻으로 낳은 삼업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몸으로 업을 짓는다라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살생, 투도, 사음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입으로 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이야기하고요. 뜻으로 업을 짓는다라고 하면 결국 탐진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업도는 그런 악업으로 인해서 형성된 곳을 뜻하고, 또 고도다는 것은 바로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혹된 마음과 과보로 인해서 초래된 삼계 육도를 윤회하는 고통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세 가지 길은요, 어리석은 번뇌로 인해서 업을 일으키고, 또 업으로 인해서 고통이 발생이 되고요. 고통으로 인해서 다시 번뇌를 반복하는 이런 길이 되는데, 천태지인은 금광명경 현의에서 12연기를
삼도의 관계로 해석을 했어요. 천태 지의스님이 교상판서를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안방등 반야법화 열반 화엄 이런 것들을 교상판서한 분 아니세요? 그분은 또 바로 이런 삼악도를 12연기법에 대입을 해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가 12연기법이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사선삼매에서 결국은 깨우침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초경의 깨우침을 얻은 것이 천안통이어요. 천안통이다는 것은 뭐 천안이다 해서 하늘 천자 눈 한자를 쓰니까 다들 뭐 눈으로 그냥 세상 일을 다 보는 건줄 아는데 인과법을 뜻하는 거지요. 인과법.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부처님이 생로병사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출가를 해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원인에 의한 결과가 오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것은 왜 고통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쳐다보면 생각해보면 바로 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명 때문에 온다. 어리석어서 온다 하는 이치를 깨닫지요. 그것을 우리는 숙명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고통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삼경에 부처님은 누진통을 얻게 되죠. 그 누진통이 바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의 지혜를 터득하는 거죠. 전뭐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사성제에서도 우리가 고, 집, 멸, 도성제에서도 자 고통은 어디에서 오느냐? 집착에서 온다라고 해요.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그러면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고통의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멸해야 된다. 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럼 여기에서 형성이 되는 게 이것은 우리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있다. 고통이 있다. 고통은 집착 때문에 온다. 그럼 고통이 왜 오느냐? 알고 보니까 무명 때문에 온다. 무명이 행을 해서 식, 명색, 육처, 촉, 수, 에, 취, 유, 생, 노사. 자, 무명하기 때문에 바로 행을 하고 행을 해서 식을 하고 식을 해서 명색을 느끼고 명색이 바로 육체작용으로 인해서 촉, 감촉을 느끼고 바들이 수, 접촉하려고 그래 수를 느끼고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 생겨요. 그래서 유가 생기니까 바로 노사가 온다. 유, 생, 생, 노사가 온다. 자, 그러면 바로 이 고집은 있다라고 하는 여건 때문에 12연기법이 생겨서 결국 노병사가 오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설을 했어요. 그러면 멸도는 뭐를 뜻하느냐? 무명을 없애면 노병사의 고통을 없앨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서 이게 누진통이죠. 번뇌루자 달진자. 그래서 무명을 없애면 무명 때문에 행이 오고 식이 오고 명색이 와서 노병사의 고통이 오는데 무명을 없애니까 행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고 쭉 없어져서 생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는 연기에서 유전연기다라고 표현하고 이 연기를 멸도의 연기를 우리는 환멸연기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이 이치에서 바로 천태 지의스님은 뭘 뜻했냐? 12연기법에서 무명, 애, 취 이것은 바로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 행과 유는
업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또 식과 명색과 또 육입, 육처, 육입, 촉, 수, 바로 이것은 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 생, 고, 노사, 이것은 다 고다. 그래서 바로 무명과 행과 취는 바로 업을 나타내고 업, 무명행유는 업, 그 다음에 요것은 번뇌, 번뇌를 나타내고 결국 행과유는 업, 행과유는 업, 그 다음에 무명애취는 번뇌, 무명애취는 번뇌. 요것은 업, 행과유는 업, 나머지는 바로 고통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바로 천태 지이스님은 12연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천태 스님이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진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진멸도를 12연기의 순간, 또 우리가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누진통에 의해서 형성이 된 지혜로 인해서 번뇌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12연기의 역관, 무명을 없애면 노병사의 고통이 없어진다. 무명이 있기 때문에 노병사의 고통이 온다. 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고집이고 무너진다, 없다라고 하는 무명이 없다라고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의 관점이다. 그럼 이 모든 것을 합하니까 유무가 없는 중도의 도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게 사성제에 대한 12연기법의 해설이에요. 근데 이 12연기법을 또 천태지 스님은 무명애취는 번뇌도이고 또 행과유는 업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고에 해당이 된다라고 분석을 해놨다 하는 거 참고로 아시고요. 또 성문과 보살의 길인 견도수도 무학도에 삼도가 있고, 성문과 보살의 길인 바로 견도, 바르게 보는 거죠. 수도, 바르게 닦는 거예요. 또 무학도, 배울 것이 없는 정도의 이치를 터득하는 거죠. 견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견지다라고 하는데요. 사성제를 깨달은 바로 견해의 미혹을 끄는 이런 상태를 견도다라고 하고요. 수도는 수지 혹은 분별지다라고 하는데 수행해서 수혹, 닦아서 미혹을 제거한 단계인데 바로 견도와 수도는 유학도, 배울 것이 있는 도의 경지인데 무학도는 모든 미혹과 번뇌를 끊어서 해탈에 이른 경지를 뜻해요. 여러분들 뭐 간혹 우리가 경전에서 보면 무학성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무학성자. 그럼 무학이다 하는 것은 배우지 못한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배울 것이 없는 성스러운 자, 성현을 얘기해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그래서 바로 모든 미혹과 번뇌를 끊어가지고 해탈에 이른 경지의 자를 무학성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 유식오유에서는 삼도를 각각 통달위, 수습위, 구경위에 배대하기도 해요. 그래서 삼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알려져 있는 것은 삼학도, 육도윤회 가운데 삼학도를 알고 있지만 그 외에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삼도를 구분하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고요. 사실 이거는 일반 우리 불교 기초의 부분에서는 배우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이런 여건도 아니었던 상태였죠. 그래서 바로 삼도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지옥의 축생으로만 알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삼도가 12연기로 분별을 하기도 하고요. 성문과 보살의 길에서도 삼도가 있다. 또
또는 일반적으로 호흡 고도도 3도에 해당이 된다는 걸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높은 수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치도 배우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흔히들 쌀바달 이렇게 표현해 쌀바 실달타 이렇게 했잖아요. 쌀바 실달. 옛날에 쌀바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옛날에 부처님이 자따까 쉽게 예를 들면 본생경 옛날에 일어난 이야기를 뜻하죠. 물론 그 본생경도 후대에 만든 이야기여요. 부처님의 전생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옛날 그 자따까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살로서 어느 큰 나라 왕이었을 때에 이름이 쌀바달이었어요. 근데 쌀바달 왕의 몸이었을 때에 살을 베어서 매 생명을 구해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독수리가 매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것을 쌀바달이 보고서 내가 그만큼 너에게 먹이를 줄 테니까 그 매를 구해줘라. 그랬더니 독수리가 아 그럼 좋다. 그럼 그만큼 나에게 보시를 하면 내가 매를 살려주겠다. 그럼 어느 정도를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매의 크기를 이렇게 보고 쌀바달이 자기 한쪽 궁뎅이 쌀을 오려가지고 그 저울에다가 올려놓는단 말이죠. 매를 한쪽 저울에 올려놓고. 근데 무게가 전혀 요동을 안 해요. 눈금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 궁뎅이 쌀을 또 올려놔요. 그래도 보니까 저울이 요동을 안 해요. 일단 매 무게만큼 주어야 독수리가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두 궁뎅이 쌀을 베어서 저울에 올려놨는데 저울이 요동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팔을 잘라서 올려놔요. 그래도 요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리를 잘라서 올려놔요. 요동을 안 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목을 잘라서 저울에 올려놓으니까 저울의 눈금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매 무게와 똑같아지더라. 무슨 얘기냐? 그 무게에 있는 게 아니라 가치의 무게를 논하는 거예요. 매한 마리는 별거 아닌데 매의 무게가 얼마인가를 재봤더니 사람의 무게와 같다. 즉 목숨의 무게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독수리에게 자기의 몸을 시주를 하고 매를 살려줬다 하는 그 이야기에서 형성된 게 바로 쌀바달이죠. 그렇게 했던 실달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바실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시사천왕 여제천인계 찬불이 심시부로 이시 제석 여도리천인 어기계 차계 상견불 이천양화 미묘 기락 이공양지 이계찬불이라라고 했는데 이때 사천원가 남아있는 모든 하늘 사람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는 곧 부처님 뒤를 따라 모시자 그때의 제석과 도리천 또 사람은 그 세계의 층계에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하늘 향과 꽃 하늘 음악으로 공양하고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부처님이 짜다까 전생에서 쌀바달 왕이었을 때 매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독수리에게 바쳤다는 얘기. 쉽게 들면 우리 생명의 가치는 아주 작은 미물이나 아주 대단한 왕에 이르기까지 그 가치가 균등하다. 목숨은 똑같이 존귀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대방등 대집경 제7회차 서일 보겠습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